야, 너도 안 돼. 쪽잠으로 구타기 전날 밤을 보내는 총각무당이다. 다음날 아침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 너머로 보이는 굿땅집 마당에 오색 깃발들이 걸려있다. 드디어 굿하는 날. 이른 아침 수호 씨가 굿땅으로 들어온다. 굿땅에선 사람들이 분홍색 한지로 꽃을 만들고 있다. 오늘 할 굿은 손님이 아닌 김도령 자신을 위한 진적굿. 봄에 진달래꽃이 피면 만신을 모시는 무당이 신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올리는 굿이다. 자청용구 뱉고 돼요. 우측에는 이렇게 이색하고 흰색을 꽂아서 신령님이 그 꽃으로 이렇게 앉게 하고, 좌측에는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해서 술 그렇게 먹고 하신 분은 좌측으로 앉고, 그래서 이제 신이 하강을 할 때 이렇게 꽃으로 내려서 앉으시라고 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굿은 저녁이나 돼야 시작하지만 굿당은 아침부터 쉴 틈이 없다. 수호 씨가 굿당 벽에 신령들의 그림 족자를 걸어놓는다. 신령님 한 밤을 다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굿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은 거예요. 이렇게 신령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다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아무것도 없이 모시니까 사람 얼굴 없이 신령님도 얼굴이시거든요. 여기 모시기 위해서 다 하나씩 걸어요. 저녁 무렵 민지 씨도 굿당을 찾았다. 수호 씨의 굿을 처음 보는 민지 씨. 수호 씨는 묵으로 쓰이는 칼들을 정리하고 있다. 막상 눈으로 직접 보니 모든 게 놀랍고 낯설다. 민지 씨가 수호 씨를 도와 진과 발화를 닦는다. 정성스레 무구를 닦는 것으로 민지 씨는 마음을 보탠다. 하늘에 오색 꽃들이 걸리고 푸짐하게 차려진 잔치상. 진과 장구 연주가 시작된다. 드디어 총각 무당의 굿이 시작됐다. 버선을 신고 무복을 입은 수호 씨. 모시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산신령님! 멋있다! 예. 어디 산신령님이에요? 어느 산에? 대구산의 산신령님. 멋있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 이제 수호 씨는 총각무당 김도령이 된다. 마당에서 시작됐던 굿이 잠시 후 굿당 안으로 이어진다. 동자신의 작은 한복을 들고 폴짝폴짝 뛰는 김도령. 잠시 후 고통이 섞인 울음을 참느라 버거워 보이는 얼굴. 수호 씨 바로 앞엔 민지 씨가 서 있다. 잘 사게 해줘. 아무도 안 봐줬다 보는 내 진짜 이제도 이렇게 곁에 있어서 고맙고, 그 덕은 이 할아버지가 꼭 갚아줄게. 그래요. 내게 도와줄 테니. 무당의 입을 빌려 신이 전하는 말, 내, 공수다. 내 제자 곁에서. 수호 씨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방울을 흔든다. 굿당 한켠에서는 수호 씨의 어머니가 허리를 숙여가며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빈다. 무당이 아닌 내 아들을 위한 기도일 테다. 수호 씨가 동자 인형을 들고 제자리를 뛴다. 옛날처럼 살아야죠. 우리 할머니 할머니 속 안 뜨겁게 더 많이 빌고 그렇게 준대요. 아니만 이뻐해 줘야 돼요. 네. 이뻐야 자요. 수호 씨는 신령이 몸에 들어온 상태로 어머니에게 사탕을 건넨다. 가슴 속 꾹꾹 눌러 담았던 어머니의 서름. 어머니는 끝내 통곡을 하고 만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고생 많이 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무당이 웬 말이고.
에휴, 나도 가슴이 아파 죽겠다. 하늘이 나을 거냐, 땅이 나을 거냐. 미안해. 이런 직업에. 어머니는 무당이라는 직업 때문에 수호 씨가 고생하는 걸 보니 눈물이 나고 태어나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얘기한다. 어느새 밤이 깊어진 굿당. 밤하늘에 휘영청 달이 떠있다. 수호 씨가 작두에 올랐다. 수호 씨는 작두에 두 발을 딛고 서있다. 날카로운 날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김도령. 지켜보는 민지 씨는 울음을 토한다. 수호 씨는 작두 위에 서서 양손에 깃발을 들고 흔든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밤이다. 수호 씨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다. 그렇죠. 작두 장모님, 사회마다 들어서서 어머니. 멋있다. 예, 이래 진짜야. 결심하기도 짝이 없고. 예.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가련하기도 짝이 없다. 예. 그래도 내 자를 이렇게 비서장소에 세워보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나라 걱정은 하지 마라. 천인가 만인가 군립하게 해서 천년만년 잘 불려먹게 해준다고 역주라치. 무당, 미신이라며 멀리하고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무당이 되어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고 기도를 올리게 된 수호 씨. 이제는 무복을 입어 자신의 천직임을 받아들인 총각무당 김도령이다. 불가분하죠. 불가분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기대도 되고요. 무슨 보편적으로 잘 됐어요. 잘 돼서. 지금 일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먼발치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와서 잠깐 봤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무속인인 걸 알고 제가 선택한 거지만